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우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도 나오셨다고. In accordance with the zodiac signs, this new year is closely linked to a black rabbit. Like the shaman who says that 2023 is going to resemble a rabbit burrowing into its own rabbit hole. It will be good year to focus on yourself and things you can do within your home rather than outside. 재작년인가? 재작년에는 MBN 뉴스 정치부에 나갔는데, 아니 또 이제 작년 이제 이민년 12월 달에 또 이제 아리랑 TV인가? 그 외국에서 보는 한인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일하는 일들을 이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이제 뉴스 기자인데 인터뷰를 할수 있겠냐 싶어가지고, 괜찮다. 근데 솔직히 좀 스케줄이 빡빡하긴 했었거든요. 좀 이제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것 같아서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또 물어봤어요. 광고비가 있냐, 내가 나가면 또. 보통 이제 TV 같은 데 나가면요. 여러 뭐, 이제 뭐 6시에 무슨 정보통, 어디 뭐내 고향이다, 네 고향이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 나가면은 홍보비를 한 600만 원 정도 달라고 해요. 공짜로 하진 않거든요, 보통. 그런 이제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시나 여기 나가는데도 광고비를 내가 내야 되나 하니까, 아, 그런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촬영을 오신대요, 제 법정으로. 그래서 이제 편하게 오시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MBN에서 할 때보다는 좀더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이제 촬영을 하셨었는지. 그게 아마 올해 이제 2023년 개묘년 이렇게 띠별 운세에 대한 이제 그런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뭐 저도 나오고 유명한 역술자 분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열두 띠에 대한 이런 당사주 이런 문화에 대해서 특별 기획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버 중에 무속을 다루고 있지만 무속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띠별 운세 뭐 이런 것도 역학적인 부분도 같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음양 오행과 띠별 운세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도령님이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우리 팬분들께서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제가 작년 이제 연말부터 12월 한 중순부터 지금 라이브 방송을 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연말 연초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다시 복귀를 할 예정이고, 뭐 바쁘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제가 뭐 바빠질려나요? 근데 우리 동자님들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TV를 한 번씩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매해마다 한두 번씩 나가는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동자님들이 계속 좀 공중파 방송 쪽으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올한해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